60점 안 되면 솔직히 어렵다. 하긴 하거든요. 네. 총무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가지고 네, 총무피사거든요. 네. 휴대폰 기축조회까지 네, 요즘 뭐 그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똑병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대행 소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서울에 단의 명의로 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 주소지를 옮겨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직장 때문에 저만 주소지를 옮긴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인 청약예금 가입은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청약에 대해서 좀 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순위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소지에 따른 청약 요건들 물어보고 계신데 기본적인 사항들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다 마쳤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청약 우리 납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맞춰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세대 1도 다 됐었는데 지금은 세대 주가 청약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2년 납입해야 돼요. 이 2년이라는 게 우리가 민영 통장이다 라고 하면 월 2만원 혹은 공공통장을 뭐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월 10만원씩 그냥 매월 하나씩 납입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횟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그냥 한 달 막 10만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그 달에 100만원을 넣었어도 그 달에 인정되는 회차는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횟수로 이제 즉 2년 동안 빠지지 않고서 꾸준히 넣어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20대, 30대라든지 청약통장 넣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냥 내가 공공청약을 노린다라고 하면 월 10만원씩 네. 아니면 뭐 민간청약 넣을 거다라고 하면 월 2만원씩만 적금 붓듯이 넣어라. 괜히 막 2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내가 막 그냥 능력된다고 많이 넣어버리면 이거는 뭐 깨기도 좀 그렇잖아요. 깨기도 그렇죠. 뭐하는데 목돈이 막 여기 몇 천만 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좀 이게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 딱 2만 원씩 혹은 10만 원씩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고 요즘 또 청약 가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변호사님한테도 아 이게 청약 막 안 돼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청약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보통 60점 넘어야 거의 순위권 아닌가요? 요즘에 당첨권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청약을 별로 고려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긴 한데 주변에서 이제 아이가 뭐 둘 이상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청약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구매를 좀 뒤로 미루신다거나 그러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100% 가점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보다 넘어선다라고 하면 일부 물량이 이제 추천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이 필요 없이 그냥 추첨으로도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넣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현실적인 내용이 한데 아까 변호사님이 언뜻 얘기했잖아요. 60점 안 되면 솔직히 어렵다. 이거 팩트긴 하거든요. 네. 지금 서울 뭐 청약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막 이제 가점 컷들이 얼마 나오나 보면 최저 가점이 막 60 몇 점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최저 가점이 네. 60 몇 점이라는 얘기는 야 거의 뭐 만점 통장 예전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이 69점인데 이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 납입 기간 15년, 그리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5점씩 막 추가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얘도 3인 가족이다? 청약 꿈도 꿀 것도 없고요. 네. 적어도 최소 4인 가족에 막 납입 막 다 해놔야지 이게 청약이 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었어요? 뭐냐면 총무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가지고 네, 총무피사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냥 에휴 뭐 청약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제대로 가자
피주고 사자라고 하지만 이런 뭐 전매 금지도 워낙 심각하고. 네, 맞아요. 거의 10년 이상 못 판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또 일단은 청약이 되시더라도 오랫동안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다 전매 금지 다 맞아요. 걸려 있고요. 네. 무조건 실거주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문제고 우리가 막 추첨제 얘기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때 보면 막 그냥 100% 가점들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하려고 하면 85제곱미터 초과를 노리게 되는데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50대 50. 네. 우리가 그 투기거래지구가 아닌 데들 보면 25% 가점, 75% 추첨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로또 확률을 노리고서 그냥 85제곱미터 초과 대형평들 노리기도 하는데 이 대형평들의 또 문제점은 분양가가 9억을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중도금 대출이 아니죠. 현금이 좀 있어야지 이제 또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청약 당첨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내 자금 플랜을 짜볼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실거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전화로 막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냥 위장 전입이 아닌데 직장 때문에 뭐 주말에만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면 주말 부부셔서 뭐 한 사람은 여기 사는데 한 사람은 저기 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이럴 때 그럼 실거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약간 요즘에는 청약에 대해서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또 뭐 심지어 실거주 했는지 알아보려고 뭐 휴대폰 기증조회까지 예, 요즘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전수조사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청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또 좀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거주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좀 주말 부부나 주말에만 거주하신다거나 그런 경우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 자료를 좀 최소한 잘 갖춰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소명해라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사용했던 카드 내역이라던가 뭐 주차장을 사용했던 거 뭐 공과금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시고 뭐 아이가 학교를 다녔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셔서 실제로 이제 실거주했다는 거를 좀 자료를 잘 남겨두셔야 나중에 이렇게 청약 취소되는 네, 좀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사실 원래 원칙은 세대 전원이 살아야 맞아요. 되는 게 네. 원칙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거를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뭐 한 사람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 네. 우리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거주요건을 잘 찾아보다 보면 거주요건이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광역 이제 대규모 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지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약 넣을 수 있는 기준들도 있고 하니까 잘 찾아보면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지역민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 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집실랭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 이렇게 다 달아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많이 많이 여기 위에 있는 사연 코너로 갔다가 보내주시면 다음에 이제 라이브 하게 되면 그때 또 한 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시간들 정보들 저 알차게 전달해 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